여기 강의하는 강의 자리인데 내가 잠깐 어디 볼일 보러 온 사이에 지금 칠판하고 다 어디 갔어요? 저 바깥에 있습니다. 왜요? 뭐 이것도 이제 손님도 강의할 만큼 강의하셨고요. 이제 뭐 강의할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온다고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강의하는 것보다도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강의장이 산과 들이거든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예. 강의를 나무 밑에서 강의를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강의를 해도 되고요. 뭐이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 우리한테요. 네. 하나의 이제 경전이고요. 우리가 자연에 보면 바로 이게 경전이거든 우리를 가르치는요. 그래 뭐 자연이 경전이고요. 자연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이제 강의장이지요. 이거 저거 이게 지금 소나무거든요. 예. 그래갖고 막 힘들게 끌어다가 갖다 놨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 이렇게 나누어 줄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내 보내는 걸로 너무 무거우니까 예. 옮기기도 그렇고요. 이거 반을 잘라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반을 자르면 가치가 이게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요. 예. 우리는 조그만한 뭐 이렇게 차탁이라든가. 예. 그 의자로도 사용이 불가합니까? 예. 진짜 자르면 좀 그렇네요. 모양이 이렇게. 뭐 모양 자체가 예, 이건 통째로요. 예, 이렇게 가져가실 분 있으면 주는 게 맞겠네요. 요번에 일단 이상하게 그 이불이랑 이런 게 막 확 들어오더라고. 정신없이.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가 했거든. 저 지금 다 새로 들어온 이불들이거든요. 새로 한번 싹 빨아가지고 방에 하나에 하나씩은 딱딱해서 또 수행하시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불로 직접 쉴 수 있게끔 그건 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이걸 전기선을 아예 어떻게 자른 거예요? 전기선을? 그냥 여기 있는 거 잘라가지고요. 이것도 철거를 했잖아요. 깔끔하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나가는 집 같이 보이는데. 예. 어떻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예.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거는 햇빛 할 때 그거 하는 건데. 아직 보관나 있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싫으니까 그거 떼 까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까 해보니까 뚝 떨어지더라고, 끈 자체가. 아니, 평상도 다 지금. 내가 이거 얼마나 평상 힘들게 해갖고 평상 만들어서 여기다 가득 해놓은 줄 아세요? 예.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확 떼버리지, 지금. 예? 선생님이 그동안 또 사용 잘했잖아요. 이제는 뭐 가치가. 지금 사용 잘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어요. 예. 예. 올해 설치한 것 같은데, 봄에. 작년 겨울인가? 올 봄 사이에. 그동안 없었을 때도 잘 사용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했는데, 이제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리하지 말라고 떼버리는 거예요? 예. 그 겨울에 추우면 어떡하실래요? 겨울에요? 겨울에 뭐, 그거. 아니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물어 돌리는 게 뭐 취미세요? 예, 저는 가지는 것보다도 자꾸 내보내고요. 이렇게 미니멀하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게 아주 고급스럽고요. 행복한 삶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부담감과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요. 시간과 에너지와 기타 많은 것들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이게 내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제가 보기엔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게 아니 낮에 여기서 강의할 때 이게 저기 햇빛 가려주면 좋았는데 하기사 이제 강의를 안 하게 됐으니까. 예. 뭐. 이게 문만 열어놔도 이게 바람이 잘 통해가지고요 시원하고요. 됐네. 뭐 위에 보면 이제 햇빛이 들어와야지 막 환하고 여기가요. 그다음 이제 이런 습기 같은 거, 뭐 곰팡이 같은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방에서 나온 물건들이 그 뭐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요. 예. 다 이제 버리고요. 예. 아니 그래도 제가 조금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예. 저도 사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도와주십시오. 이 비닐은 그 이게 필요한 이게 구멍에다가 예. 이 저기 뭐지 밤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밀착시켜 놓으면은 오래 예. 보존하니까 이거는 예. 버리고요. 밤 예. 되고 그냥 줄 거예요. 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이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이사 가는 것 같다고. 말 그대로 이사 수준이에요.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싹 다 버리는 거지, 뭘 이사야. 이거 이사도 아니지. 그냥 버리는 거지. 아니, 우리는 뭐 뽑을 일이 있을란가요? 없지 싶은데. 뽑을 일이? 뒤지고 볶는 거요? 예, 그건 없어졌는데. 지주 볶는 게 아예 안 돼요? 예, 우리가 과일식이나 이제 생식을 하게 되면요. 예. 볶고 끓이고 이런 거는 안 하죠. 깔끔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버리고. 창고인데 약품도 나는 사실 약품 창고가 필요 없었거든. 나는 약품 창고가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찾으니까 여기 오시면 피치 못해서 이거 저기 뭐 벌소 이거 할 때 이거 비상으로 하는 거 요거 하나는 둡시다. 그래요? 예, 이거는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포르포폴이라고 그래갖고 왜 자연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한 방울 터뜨려갖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저는 안 먹는데 그런 걸 약은 안 먹어요. 와, 그 인도에서 그 템플스테이 할 때 애들 그거 한다고.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기. 이것도 면도 그건데. 아, 그거 놔둬보세요, 혹시나. 예. 맞는 게 있으면. 요거는 자연에서 나온 염료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나무에서 나온 건데, 얼굴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거 운전면허증 있네요. 터졌다. 벌레 물릴 때 바르는 건데. 예, 이거 내 명함은. 아, 명함 필요 없어. 요즘 언제 명함 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여기서 태워갖고 가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 그대로 뭐. 어차피 버려질 건데. 이거 손에 바르는 건데. 이걸 요번에 보내왔던데. 혹시나 비상시 대비해서. 혹시나가 발목에 잡힙니다. 미니멀 라이프. 약계 비상약도 그러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미니멀은? 예, 미니멀은 바로 아니, 자연에 가가지고. 그거 자연. 그거 자연이야, 그거는. 이건 버려도 되는데. 예. 자연은 안 돼. 됐어. 요거는 나중에 뜯어버릴까? 예. 뜯어버리면 되지, 이거는. 아니, 요거 피스도 돌려야 돼. 아, 예.
그리고 이거는 다 나눠주면 되죠. 뭐요? 그리고 보리쌀하고 이번에는 범주스님한테 가면서 갖고 가갖고 또 캐먹으라고 쌀하고 다 줄 거예요. 어. 범주스님 가면 그거 다른 데다 옮겨가지고 가요. 그 통에다 옮겨갈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공양간에 있는 공양간에 딸린 방인데 막 싸그리 다 휩쓸고 뭐 무슨 뭐가 지나가듯 휩쓸고 지나가버렸어. 그거요? 그거 저기 쓸만한 거 거기다 담아가지고 주죠. 다 버릴 거예요? 이건... 그건 판매가 되는 건데요? 예. 그런 건 안, 도장이 안 되더라도? 예. 아유, 관리가 못 하는데 갖고 있으면 막 관리가 하나도 못 했는데. 맞아요. 형제도 못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내가. 어! 어! 어떡해! 보리살 쏟았어요! 보리살! 보리살까지 버릴까 싶어갖고, 막 급하게 감다 보니까 쏟았어요, 보리살. 이거는 그쪽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예. 내가 쌀이, 나보고 쌀과 쌀 달라 그러더라고. 쌀 줘야 돼요? 예. 그냥 막, 응? 완전 번개가 뭐 콩고 먹듯이 막 그냥 휩쓸고 가버리네. 그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올까, 이거야? 저쪽에. 예, 있어요? 예. 그 끝 아까 하면 되겠네.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효소 그동안 담아놓은 거. 예? 여기다 벗어 가자고요? 예. 여기 깔끔하게 해가지고 딱. 이거 그러면 흔들릴 건데 중간에. 아, 테이프를 한번 싹 이렇게 하면요. 에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뭘. 저 위에 좀 더 가지고 줘야 되나? 예. 응. 그럼 깔끔하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그 집으로 넣어버려. 나중에 테이프 딱 해보면 되지. 이거는 옆으로 피스 붙여놨거든요. 예. 여기 위에 여기 피스 몇 개만 떼면 이거 됐는데 위에 하나 하고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나중에 팔면 되겠네요. 이거 돈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컨테이너 빨면은 예. 컨테이너가 빠져나가면 예.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아, 붙어있기 때문에. 구조가 끌려져 있어요? 예.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희한한 구조는 만들었네.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던 데서 달아냈으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어. 아, 참 머리도 좋습니다. 흉보는 거죠? 아닙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근데 그 전기로 해갖고 판 그게 깔려 있어갖고 예. 방은 따뜻해요. 그 또. 예. 예. 근데 우풍은 있어요. 예. 우풍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일반인들은 못 견뎌야 한다니까. 일반인들. 수행자들은 괜찮은데요. 예. 일반인들은 못 견뎌야 한다니까 추워가지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 못 사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밑에 아마 이 연결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밑으로. 다 됐다. 그거 내놓으면 되고.
되신 것 같은데. 예. 철거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예. 어쩌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아, 이거 저도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요 이런 전문가가 되네요. 철거 전문가가 됐어요? 예.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10분 내로 바로 이사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요. 아니, 그런데 10분 내로 이사 가는 것도 거기에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이사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할머니하고 사실 때 설치해 놓은 건데. 그래도 물건이 있으면요, 뭔가 마음속에서는요, 그게 집착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누어 주고, 이제 버리고요, 이러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옷 몇 벌, 뭐 이불, 뭐 한두 개 정도요.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뭐 정말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는요, 차 한 대에 바로 이렇게 작은 차에 이렇게 마티즈에, 예, 이사 갈 수 있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사 가려면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옷까지 하고 하면? 빠르면 5분이고요. 예. 늦어도 10분 내로야 다 끝납니다. 이사 갈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이제 전국이 내 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세계 전체가 내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싶으면 언제든지 머물고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면 되고요. 홀가분하게. 아, 그럼 성주도 그럼 여기서 이제 있다가 떠날 때 되면 또 떠나야 되네요. 예. 예. 근데 운동을 내가 공부가 완성이 돼야 떠나지, 그냥 못 떠납니다. 아, 뭐, 또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 갔어요. 또 수행을요, 공부를요. 예. 하게 될 겁니다. 저의 경험에 보면요, 한 곳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예, 공부하면서요, 한 단계 더 진보해 가고요, 이제 변화해 가는. 뭐, 우리 저기 승려들도 석 달에 한 번씩 한 군데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다 정착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예. 뭐 떠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요. 예. 예. 언제든지 뭐 10분 내로요. 신들이 명령이 떨어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라 그러면 뭐 가야죠. 예. 예.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가야죠. 가라고 하면은. 우리의 수행처는 전국 방방곡곡이고요. 또 전 세계가 우리의 수행처이고, 더 나아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수행하는 학교지요. 공부하는 학교에. 그래.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요, 즉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숨져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네요. 예. 우리 인생도요, 살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세상을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홀가분하긴 하겠어요. 예. 그 뭐 머물다 사람이 오면은 짐이 오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고생을 시키네요. 그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게 필요했는데 또 이제 다 비워버리니까 필요가 없어지네요. 예. 이 선반조차 여기 비상 약품이나 이런 것들 놓아두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놨던 곳인데. 예. 저도 원래는 약 같은 건 안 잘 비상약 해봤자 밴드랑 그 뭐지 포르포폴 있잖아요. 벌에 쏘였을 때 쫙 찍어 바르는 거. 예. 그 말 원래 나도 없었어요. 예. 그렇게 뭐 많이 뭐 갖고 그러진 않아요. 약품 같은 것도. 뭐 벌레 우리가 저 벌레 이제 물렸을 때는 쑥이라든가 자연에서요 바로 적시요 이렇게 자연 자체가 약이지요. 하나의 경전이면서 약초 같은 거 그 약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셨어요? 뭐 저는 그런 그냥 그런 거는 잘 없었어요. 아예 약 자체를 안 바르니까요. 뭐 아니면 좀 아는 거 하나 사놓으면요,
구질구질하게 뭐 여러 가지 약품이 있는 것 같아도 딱 한 가지 약품 있지 않습니까? 벌레 물렸다거나요. 뭐 벌에 쏘였다거나 그렇게 딱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바로 이렇게 즉시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하든지. 저도 소금으로 했어요. 예. 소금으로. 소금이 저희 벌레 먹는데 약이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이것저것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주 진짜 강자가 나타났다. 진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 거울인데 저기 우리 그 부처님 거기에서는 보면 거울을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자기를 간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떼가지고 같이 해요. 그 사람들 붙이라고 쓰라고 버리지 마시고요. 예. 거울 있잖아요. 손거울? 예. 손거울을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놔뒀습니다. 저는 원래 거울 없이 살았거든요. 차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로 쓰시면. 나는 거울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는 놔둡시다. 저기 화장실에 가니까 야외 화장실에 하나가 이때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나 써도 됩니다. 차에 실린 거는? 그것도 가져가시라고. 예. 농작을 하나만 빼고 가져갑니다. 범주님 농작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숨 좀 돌립시다. 아, 숨 좀 돌립시다. 응. 근데 이 쓰레기더미 아래서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연결했지? 에 있는 물건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싸그리. 싸그리 싸그리 다 나왔습니다. 스님이 어디 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가고 싶은 대로 가시겠지. 내가? 발길 닿는 대로. 아, 저거 우리 먹을 만큼은 딱 하고 나머지는 항아리 다 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비워가지고. 예. 저 항아리 하나 15만원 샀다. 일단 오늘 우동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일단 예. 다른 말 필요 없고 예. 내가 다 배를 여기까지 싣고 예. 그만 싫어. 내일 와도 돼. 어차피 다른 사람 주지 않을 거니까 예. 그 어제 오늘 스님 오셨으면 스님이 엄청나게 가져가셨을 건데 그 스님 안 오셨다. 나무는 굳이 줄 필요 뭐 있나? 뭐또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쓸 일이 있습니까? 여기 크게 산신이처럼 생겼어. 산신 할아버지. 저 법당에 왜 서 계시던 분 각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그래 그분 계시지. 거기 그 밑에 있어. 밑에. 그분 당신 짐에 넣었을 건데. 다 들어갔을까? 그거 보여, 그거 줄게. 그거는. 여기 있다, 여기. 아니다, 나왔다. 아마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다. 찾아보이셔? 그런데. 분명해. 분명히 있을 거야. 야, 해주세요. 짐이 80% 나갔습니다. 이제 20% 남았고요. 20%를 이틀 정도 이제 가져갈 사람 싹 가져가고 남은. 흉주는 빈 털털입니다. 옷까지, 옷 5벌, 이불, 차 마시는 거 조금 하고, 없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시원섭섭하고, 제가 죽이 보내기 싫은 게 좀 많았는데,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청산아, 이름대로 다 청산하거라. 청산아, 네가 다 청산하거라. 내 엎어다리도 네가 청산하거라. 청산아. 아무튼 이거 있잖아요. 담요. 이거 요번에 새로 누가 또 주신 거거든요. 새 담요. 그거는 구석구석에 그 소화기는 잘 보관하. 그거 스님이 짐이 없으니까 불질러도 불나도 괜찮으니까 보내라는데요. 소화기도. 뭐 아까운 게 없으니까 다 버렸는데 뭐
불하면 어때? 집 불하면 끝나는 건데. 우동 한 그릇 먹고. 아, 우동 한 그릇. 청산 우동 한 그릇 사주세요. 예. 예. 더 맛있는 거 사줘도 돼요. 예. 시간이 늦어가지고 풀벌레 소리가 나네. 아유, 어떡해. 그거 내려, 다 내려놓지 마시고요. 내리는 내일 내리고 내 갖다 놓고 우리 그쪽으로 갈 테니까 제 차를 옮겨 타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렇게 오면 돼요. 예. 가요 그냥. 예. 어쨌든 잘 사십시오. 건강하게. 당신들 저 유튜브에 나갑니다. 인사하시고. 예, 제가 청산입니다. 청산이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